진짜 필승립. 여쿨라 무조건 이거 블러셔 하세요. 정말 잘 쓰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나요? 진짜 이 스틱 하이라이터 미쳤거든요.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생얼을 들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와 요즘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제품을 정착해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메이크업 제품들을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무조건 노광고, 노빌드업, 노협찬으로 꼭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들고 왔고 제품들 제가 잘 쓴 것들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이 베이스부터 깔 건데 제가 올해 이 세 개 쿠션 위주로만 계속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톤업 쿠션 하면은 보통 하얗게 좀 톤업이 되는 정도인데 얘는 바르면은요 약간 그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핑크 베이지 컬러가 같이 올라와요. 근데 얘가 톤이 그냥 하얘지고 화사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의 커버력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막 비볐을 때 나오는 그런 묻어남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딱 바르고 나면은 한 겹만 발라도 이렇게 굉장히 좀 뽀얗면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베이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막 크게 흔적 같은 거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거 하나만 발라도 저도 그냥 가벼운 외출할 때는 이것만 한 두 겹 정도 바르고 나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냥 내 원래 얼굴 톤 정도로 약간 어두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생각에는. 지금 한 겹만 바른 건데도 이 정도만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나가도 자연스럽고 전혀 이질감 없어요. 이것도 좋은 게 모공 같은 거 자잘한 것도 살짝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블러셔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볼 베이스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약간 이렇게 나비존에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썼던 쿠션 딱 두 개. 어뮤즈랑 루나고요. 어뮤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광고를 했었잖아요. 이게 진짜 딱 그 초여름부터 중간 여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쓰기가 딱 좋을 정도의 그런 세미 매트함이에요. 요즘에 막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지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돌토돌한 베이스에 올리니까는 살짝 뭔가 좀 뜬다.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찾다가 이 루나 쿠션을 와 진짜 정착을 했습니다. 고체 파운데이션 형태거든요. 메쉬망이고 이렇게 묻어 나오는 식인데 이거는 특히나 이 전용 퍼프 이 쿠션 퍼프랑 합이 되게 좋기는 해요. 아무래도 고체 파운데이션이니까 처음부터 두들기기보다는 처음에는 약간 좀 사이사이 메꾸듯이 좀 문질문질 하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면은 베이스가 끝나요. 넓어진 모공도 이렇게 싹싹 이렇게 문질러주면 그게 또 채워지고 근데 아무리 문질러도 이게 건조하고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밀착이 예쁘게 돼요. 커버력은 엄청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메이크업 찍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코에 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지금 가려지진 않지만 살짝 중간 정도의 커버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속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너짐도 엄청 깔끔해요. 유분감도 안 올라오고 다크닝도 없고 지금 이 컬러감만 봐도 굉장히 뽀얗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스 한 여기까지 해놓고요. 저는 얼굴이 가로 이제 세로 비율이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좀 두껍게 그리면 오히려 얼굴이 더 둥글둥글해 보여서 눈썹은 좀 길게 빼는 게 좋거든요. 예, 제가 이거 지금 두 개째 구매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투쿨포 제품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눈썹 제품들이 웬만하면 다 잘 나와가지고 막 이게 특별하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얇게 그릴 거면은 얇은 펜슬을 쓰고 좀 두툼하게 그릴 거면은 두꺼운 펜슬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계속 발랐을 때 뭉치거나 부러지고 이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눈썹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앞머리 털을 좀 밝혀주기거든요. 국내 브랜드 중에서 띠드 카라가 털 밝히는 걸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깔끔하게. 이게 애초에 털이 좀 진하고 두꺼울 때는 밝은 카라 써도 오히려 막 좀 수금둥이처럼 되거나 털이 막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밝게 좀 커버가 된다. 요즘에는 코 쉐딩을 이것도 이제 투쿨포 제품인데 정말 잘 쓰거든요. 원래 쿨듀오를 썼는데 뭔가 제 얼굴에서 쿨듀오를 쓰니까 너무 잿빛이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만 더 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웜듀오를 구매를 해봤더니 웜듀오라고 해서 엄청 막 웜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되게 아몬드 컬러인데 살짝 따뜻한 느낌?
코를 이렇게 먼저 코끝을 만들고, 여러분 그거 알죠? 코 쉐딩 할 때는 내 콧대보다도 조금 더 얇게 잡아줘야 쉐딩 효과가 확실하게 나요. 저 예전에 몰라서 내 콧대가 여기 있으니까 쉐딩을 좀 넓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콧대가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것보다 못해서 제가 한동안 코 쉐딩을 안 했었는데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코 쉐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대로 할게요. 블러셔를 올릴 건데 여러분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좀 지겨울 것 같아요. 퀴제품 위드아웃. 제가 이걸 제가 너무 많이 쓰니까 다른 거 좀 써볼까 하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는데 대체품이 없어. 사실 요즘에 이런 블러리 푸딩팟 같은 느낌의 블러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다른 컬러는 모르겠지만 이 위드아웃이 대체가 안 돼요. 얘가 공홈에서 보면은 좀 다크 브라운에 좀 핑크 베이지 그런 느낌이 좀 채도가 낮아 보이는데 막상 실제로 발색을 하면요 엄청 뽀얗게 예쁘게 돼요. 또 심지어 우리가 베이스 바르고 그 위에 발색을 하니까 베이스랑 살짝 섞이면서 좀 더 밝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위드아웃이 사실 좀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후속팟 같은 것도 얘기가 있었고 근데 여러분 웃긴 게 사실 저도 후속팟 당첨자였어요. 아니 제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위드아웃이 유난히 좀 질척거린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후속팟이었더라고요. 근데도 이거 대체 컬러를 못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 위드아웃 이거 푸딩팟 나온 이후로 이것만 무조건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대충 막 발라도 그냥 이렇게 발그레하게 올라옵니다.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코끝에도 같이 블러셔를 넣고 여기 코 중간에도 넣습니다. 손에 약간 위드아웃이 묻어있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쉐딩을 같이 블렌딩을 해요. 보면 전 이제 옆광대가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려주면 예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냥 일자로 커버를 합니다. 대왕 퍼프로 두들깁니다. 이거는 글로우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근데 사실 이 대왕 퍼프 중에 제가 써봤을 때 가장 가성비라든지 만족도 높은 거는 중국 틱톡 퍼프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 처음에 왕퍼프 이걸로 접했다가 친구들 막 나눠주고 했었는데 애들 다 와 화장이 더 쉬워졌다. 여기서 하이라이터도 이런 크리미한 제품을 올릴 건데 제가 최근에 이거 진짜 괜찮다 하는 걸 또 발견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얼굴에 딱 올리면요 정말 자연스러운 반짝이는 윤광? 내 피부가 예뻐서 나는 그런 윤광 효과가 나요. 코 중간에 한번 톡톡 촉촉하게 빛나거든요. 딱 촉촉광이 맞아. 그래서 여기를 또 채워줍니다. 지금 조금만 두드렸는데도 보이죠 여러분? 미쳤다니까요. 이게 보기와 다르게 딱 얼굴에 올렸을 때 광채가 되게 예뻐요. 크리미한 것들을 좀 뽀송하게 눌러줘야 더 오래 가겠죠. 여름에 파우더 바르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좀 뜨고 무너지고 했을 때 더 더러워졌는데 제대로 된 파우더를 쓰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 피부가 좀 건성인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미친 듯이 만족하는 거 두통제 구매하는 거 라네즈 파우더예요. 싹 발라도 내 피부가 막 코팅지 만지는 것마냥 부들부들해서 되게 신기한데 보통 파우더는 제가 브러쉬로 바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또 이 퍼프가 파우더를 좀 촘촘하게 넣어주는데 되게 좋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팔자 부분이 또 이제 윤광이 올라오면은 이 주름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사진 찍었을 때 좀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평평해 보이고 더 매끄러워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꼭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 콧대도 같이 쉐딩했던 부분도 같이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건조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미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진짜 여기가 아무리 이렇게 쑥쑥쑥쑥해도 그냥 되게 부드럽게 밀리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라인도 그리고 위에 섀도우 덧바르면 지속력이 오래 가잖아요. 쉐딩은 제가 최근에 이거 두 개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얘는 아멜리. 아멜리는 엄청 그레이, 애쉬빛이 나기는 하는데 음영용으로는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투쿨포, 얘도 끝쪽은 되게 그레이시하면서 이쪽엔 좀 중간 톤이 많아가지고 활용도는 얘가 더 좋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이렇게 딱 쓸자마자 말도 안 되게 코 음영이 생겨버려요. 와 코가 어쩜 저렇게 예쁘게 각져있지 하는 코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코가 미친 듯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입술을 바르는 편이에요. 요거는 세포라 제품 대체품으로 지금 클리오 펜슬 하나 샀는데 오면은 발색해보고 괜찮으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는 너무나 오버립이 트렌드가 되면서 사실 제가 입술이 얇은 편도 아니지만 갑자기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버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버립 할 때 쓰는 제품은 좀 내 입술보다 톤 다운된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그냥 손으로 진짜 얇게 그냥 맨 입술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흡수시켜 놓으면은 이게 이 상태로 쭉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색이 좀 빠지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거슬리지 않을 정도. 그래서 항상 저는 베이스는 무조건 속타투 틴트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 앞뒤 바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코랄 느낌을 살짝 얹어주는 거죠. 이 친구도 지속력이 좋은데 속타투 틴트처럼 막 스며드는 느낌의 립은 아니어서 저는 그냥 두 번째로 바르고 있고 이거 휘 바닐라 30 제가 너무 많이 영업을 해서 사실 저도 민망할 정도지만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대체품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른 거 써보고 싶어서 수많은 글로스를 지금 계속 발라보고 있는데 이 바닐라 30이 안 돼요. 이 바닐라 30이랑 위드아웃 같은 색상이 안 나온단 말이죠. 얘가 그냥 투명 글로스가 아니라 살짝의 그런 은은한 피치 핑크? 은은한 약간 핑크 컬러 이렇게 올라오는 글로스인데 뭔가 립을 다 바르고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면은 은은하게 더 맑고 청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광택감이 미쳤거든요? 롬앤 글로스랑도 가장 많이 비교를 해보고 있긴 한데 뭔가 느껴지는 광택감이랑 두께감이 확실히 차이가 좀 있어요. 계속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팔레트가 좋은 이유는 핑크, 코랄, 모브 웬만한 톤들도 쓰기에 딱 적당한 미지근한 톤이고요. 엄청 라이트하게 올라가요. 저는 보통 이제 요 정도 컬러감을 되게 베이스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섀도우를 쓰면은 딱 느껴지는 게요. 좀 페일 톤으로 올라가거든요. 두 번, 세 번 덧바르면. 그래서 저는 최대한 덧발라도 딱 두 번 정도에서 끝내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 컬러는 이렇게 가볍게 한 번만 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신경 많이 쓰는 게 애교살인데 너무나 좋아하는 조합이 딱 생겼어요. 이거 두 개거든요. 투크랑 투쿨포. 제가 원래 이런 애교살 펜슬들 쓰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이 눈매 특성상 크리지가 생길 수밖에 없고 뭉치고 시간 지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투크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브러쉬로 좀 펴서 정리하는 게 더 오래 가거든요. 펜슬을 또 슥싹 해줍니다. 또 몇 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10개는 쓰지 않았을까요? 제가 집에 항상 3, 4개는 구비를 해놓거든요. 이렇게 또 올리자마자 눈매가 조금 더 그윽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언더에는 이거 투크 두 개를 또 엄청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핑크핑크한 게 좀 싫어져가지고 쿨티어 잠깐 넣어놓고 진저뮤트였나 이게? 진저뮤트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눈매가 사실 언더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안 좋아요.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그냥 비워놓기에는 괜히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이 투크 제품이 이렇게 계속 발색을 해도 진해 보이지가 않고 자연스러운 음영? 그냥 자연스러운 컬러감으로만 올라오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투크를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너머를 몇 번 외칠 거야. 삼각존 지금 칠했더니 오히려 눈매가 조금 더 울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컬러감만 올라오지 진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눈 앞에다가 아무리 이렇게 발라도 진해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아이라인은 그냥 저 아무거나 쓰거든요. 아이라인 그린 거는 섀도우로 한번 조금 더 연결해주기.
그리고 마스카라. 제가 원래는 속눈썹을 항상 붙여요, 카메라 켤 때는.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붙이는 게. 그래서 최근에는 한 두세 달 정도는 샵에서 그냥 아예 펌이랑 래쉬를 같이 받고 있거든요. 따로 마스카라를 딱 쓴다기보다 영양제로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블랙 영양제를 원래 코스놀이 제품으로 접했었는데 코스놀이 제품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메이크업 제품 대신에 썼을 때는 약간 지속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네트는요, 고정력이 되게 좋고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네트만 정말 열심히 쓰고 있고, 지금 이거 세럼 쓴 것만 봐도 정말 잘 쓰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마스카라보다는 사실 좀 연하게 발색은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깔끔하고 또렷한 느낌으로만 메이크업, 마스카라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그냥 블랙 영양제만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점을 돈 주고 타투로 만든 건데 이게 베이스 때문에 사라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펜슬로 한번 톡톡톡 쳐서 하이라이터 엔젤 블러드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 깨져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하이라이터 통틀어서 너무 예쁜 핑크빔. 대신에 얘는요, 실물로 보면 엄청 인위적이에요. 누가 봐도 하이라이터 저기다 딱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고발색, 고핑크 하이라이터긴 한데, 근데 이거 한번 써보면 와, 이만한 제품이 없어가지고 다른 걸 안 쓰게 되긴 합니다.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긴 해요. 그래도 요즘에는 하이라이터 다들 좀 티나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 친구 항상 코끝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블러셔인데 이거 바를 때마다 블러셔 정보를 항상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벨이고요. 얘는요, 사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받아보면 너무 페일 톤이긴 해서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위주로 씁니다. 저는 앞에다 컬러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에다가 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여기만 이렇게 컬러를 올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한테 많이 궁금해 주셨던 딱 그 블러셔 발색이 나올 거예요. 되게 뽀용뽀용하게 컬러가 발색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 대체품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이 정도로 좀 페일하고 뽀용뽀용한 핑크 블러셔 찾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발색했을 때는 좀 창백하게 올라오긴 해가지고 여쿨라 분들이 잘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에요. 저 진짜 주구장창 쓰는 제품들, 대체품조차 찾지 못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고 있는 제품들인데 뭔가 노광고템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 찍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패션 영상 찾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